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입니다. 두분 발제 잘 들었고요. 저는 내용들 쭉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두 분야로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6명의 그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부분은 이제 기본권 분야, 사유권 분야 포함하는 한쪽은 이제 권력 구조 와 선거제도 뭐 이런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짐작하시는 대로 기본권 분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과 2008년 국회에서 진행되었던 헌법 개정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리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찬진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그렇죠. 제가 옆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간 예를 들면 사회부장에 있어서 예산의 우선권을 뭐 이렇게 나열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느낀 점은 일단은 최대한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 내용들이 다 이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87년 개헌 이후에 30년이 흘렀고요.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출산율의 문제, 뭐 가계부채, 자살률, 뭐 빈곤 이런 건 이제 정말 OECD에서 뭐 굉장히 높은 이런 수준에 있는데 이렇게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지금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권 분야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내향되는 거는 여기는 없습니다만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얼만큼 반영할 거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평등권 강화 그다음에 양극화와 취약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권의 실효성 보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지향 그래서 환경권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을 위한 사법 그래서 사법과는 사법 구조 검찰 이런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이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수준이 좀 차이가 있죠. 저는 먼저 발제문에 대한 얘기 간단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전문 그러니까 이찬진 변호사님이 이제 헌법 전문 조항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 인데 헌법 전문조항 개정과 관련해서는 뭐 동의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도 얘기하셨지만 5.18 정신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5.18을 넣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상당한 부분 이제 검증이 되었고 국민적인 어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세우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람 혹은 이제 국민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어떤 부분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찬진 변호사님이 주신 내용들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조금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제 평등권 강화의 부분에서는 뭐다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차별성 요구권을 어디다 넣을 거냐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구권 조항에 넣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현행 특수계급제도 불인정 뭐 영전 효력 이런 것들은 지금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내에서는 다 삭제하자 이런 정도로 지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동과 장애인의 권리 부분은 여기서 지금 이제 발제문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조항을 따로 두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동 같은 경우는 내용을 넣는 게 제가 지난번 확인한 것까지는 그렇게 구체한 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내용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좋은 것 같고 노동권 분야에서는 노동자로 변경하는 것이 동의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마지막 확인한 걸로는 노동권으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에서.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회에서 노동권, 노동이라고 하는 걸로 너무 당연하다. 변경하는 게 이렇게 얘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근로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국가 동원 체제를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는 게 좋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일할 권리로 변경하는 것.
국가의 의무에 고용 증진, 고용 안정, 그다음에 동일 가치, 동일 임금 명문화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동일 노동,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지금 명문화하자라고 하는 데선 의견이 상당히 접근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생활임금제를 추가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옆에서 알려줘 뺐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사회적 경제적 부분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분배 균점제 이런 것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논쟁이 되게 있었던 지점이고 이 부분 넣지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그 개헌특위를 해보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경총이나 이런 사용자 측, 노동자 측 참 만나보면 입장이 정말 첨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갈까 상당히 고민됐었던 점입니다. 이숙진 그 선생님의 얘기는 우리한테 그 시사하는 바가 저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권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내용들 좀 많이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취지로든 아니면 내용으로든 돼야 되고 아마 그 사회권의 그 선택 이정서가 비준되지 않은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 혹은 부차적인 인권으로 보는 것 그것과 매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국회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개헌과 관련한 이제 저의 좀 입장을 말씀드리면 발점을 해서 이제 사회권으로 한정돼서 얘기가 돼 있지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제도의 개편이 있지 않고서는 양당 체제 중심으로 된 그래서 흔히 남들이 말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사회적 다양성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표의 등가성을 실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헌은 됐는데 사실 이상한 개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을 꼭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국회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안전권의 신설입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권리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34조 6항에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외에 뭐 위험 사회, 그다음에 인간 안보, 어떤 폭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여성에게는 이 안전이라는 게 재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권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부분 현재까지는 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넣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문으로는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권리를 가진다. 두 번째, 국가는 재해 또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고 신체적,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성평등의 내용은 뭐 다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상당히 재미있는 거는 예를 들면 선출직, 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서 남녀는 동등한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예를 들면 첫 번째 개헌안이 다르고 두 번째 개헌안이 다르고 세 번째 개헌안이 다릅니다. 이 개헌안이 어떻게 다른지를 자세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이찬지 변호사님의 얘기 이런 내용이 그냥 뭐 헌법 개정과 관련한 조문화 작업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이렇게 글씨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자세히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을 우리가는 남들이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 되게 필요하고 그 부분이 반드시 담길 수 있는 어떤 액션 플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등권까지 뭐 다 동의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개헌특위 현재 개헌특위는 6월 30일까지가 임기 만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거하기 전에 굉장히 우리 당에도 요구했던 게 뭐냐면 개헌특위 연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위원장과 간사가 당연히 연장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세상에 당연이라는 거 없고 이 국회 안엔 당연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연장은 그러니까 국회 개원특위가 새로 소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개원특위 멤버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멤버가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시는 대로 일정한 정도의 모양을 만드는 멤버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게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누가 위원으로 들어갔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입장이 뭐냐 그런 걸 상당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권력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굉장히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논의돼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권력 구조의 현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또 좌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